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하여 의료 선교사로 일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적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베이스로 깔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꾸 행위로 갈라 하죠. 그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면 전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전부 행위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가르치면 행위신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이 논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제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인가, 그 방법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 믿음이 순종과 함께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가르침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다. 예수님 빠진 순종은 자기 행위가 됩니다.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우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것을 받고 있지만 그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과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야말로 요법이에요. 아플 때 잠깐 돈 받기 위해서 했다가 그냥 다 낫고 나면 버리는 거. 여러분 약은 아플 때 쓰고 안 아프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요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법도 요법이 아니에요. 이건 건강생활 실천하는 가운데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게 적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콩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콩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쌀만 먹어야 소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걸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이 각자의 소화력과 자기 체질에 따라서 또 소화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 전체 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환자 자신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를 만나면 그렇게 적용을 해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전체를 좀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거기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만나고 보면 많은 지혜와 또 이 환우를 도와주는 데 대한 어떤 경험적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필기하고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잖아요. 1형 당뇨는
거의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선천적 췌장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인슐린이 아니면 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 또 아니면 어려서부터라든지 이런 환자는 일형 당뇨인데 이것은 상당히 이 자연치료로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당뇨 환자를 만나보면 제가 늘 그러죠. 당뇨 그건 병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면 그건 그냥 얼마 안 가서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건강생활로 이건 얼마든지 약을 쓰지 않고 합병증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것이 보니까 이게 2형 당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계속 인슐린 사용하지 않으면 당이 펑펑 뛰어 올라가는 이런 환자들 있어요. 이것은 아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환자. 이런 환자는 평생 인슐린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건강 생활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무조건 인슐린을 끊으라고 하면 안 되고 인슐린을 끊어도 무조건 낫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 여러분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이 찌거나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세포가 당을 받아 먹을 수 없어. 그래서 혈중에 당이 높을 때. 실제로 당뇨 환자는요, 이 당을 세포가 먹지 못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올 때 그게 당뇨. 예. 소변에 당이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변에는 당이 안 빠지는데, 당이 올라가는 사람, 고혈당 환자로 구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뚱뚱하고 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고 이 신진대사가 안 돼서 당을 흡수 못해서 당이 쭉쭉쭉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며칠간 금식을 한다든지 과일식을 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뽑아주고 체중을 줄이면 그냥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 봐서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혈당 환자로서 체중이 많고 당이 흡수 안 돼서 혈당으로 올라가는 이런 환자들은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음식을 작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서 뽑아 써야 이것이 당이 쭉쭉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식사를 아주 소식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당뇨 환자들 많이 먹으면 당이 쭉 올라가고 작게 먹으면 당이 좀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먹고 치료가 돼야 되니까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특별히 이런 당뇨 환자들은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먹는 양과 들어가는 양과 뽑아 쓰는 양이 적절해지면 그냥 당뇨 환자가 아니에요. 당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계속 살아가면 평생 약 안 써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합병증이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잘 안 와요. 그런데 보통 이제 당뇨 합병증 환자들이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이 당뇨 합병 나중에 말기가 되면요.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이 다 망가지고 썩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혈관을 막아서 혈관벽에 이 당이 콜레스테롤로 꽉 차가지고 이 모세혈관까지 꽉꽉 다 막혀버리면요. 인체 기관의 모든 게 다 생명의 순환이 안 일어나는 곳에는 썩고 마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력도 잃게 되고 치아도 다 빠지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낫지 않으니까 골수염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마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 우리 건강식으로 철저하게 지켜서
어쨌든 피 속에 당을 높이면 안 돼. 이 당이 피 속에 많으면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피가 제대로 순환도 못하고 혈관에 이 기름기가 붙어가지고 혈관이 자꾸 좁아져서 순환이 안 되면 합병증이 다 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혈중의 당도가 정상으로 있어야 돼요. 이 높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에게 식사법 잘 좀 적용을 하면 되고요. 뭐 당뇨 환자는 뭘 먹어야 된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전체를 탄통으로 관리를 해서 몸은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가 같이 살아가자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안 하고 한 부분을 과하게 하다 보면 이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암 환자들은 여기 이제 고혈압이 같이 따라오니까 제가 고혈압부터 좀 얘기를 하면, 여기에 당뇨 환자에게 고혈압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왜?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이 막혀 순환하기에 심장에서 이 정상 박동을 압을 넣었을 때 원활한 순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피로에 의해서 압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건강식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청소가 돼서 원활한 순환이 일어나면 혈압 다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이 쉽게 잘 안 낫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환자 중에서도 쉽게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전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유전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후천적으로 건강생활을 잘하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는 것, 거기도 좀 희망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뭐 후성 유전자인가 뭔가가 발명해가지고 이 유전병은 없다. 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건강 생활 잘하고 몸 관리 잘하면 그 문제가 많이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희망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암 환자들은 이게 이제 항암제를 쓸 때는 그 암의 성질에 따라서 어디에서 발병된 암이냐에 따라서 그 암을 죽이기 위한 약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암에 따라서 약이 처방이 되고 그 약을 잘 안 들으면 또 다른 걸 처방하고 이렇게 해서 약들이 다 다르잖아요. 항암제도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몸을 한 통으로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몸 자체가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을 길러주고 면역력이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치워 청소하고 면역력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서 몸 자체가 생체 작용에 일어나서 몸을 구석구석 치료할 수 있게 할 때 이때의 암세포나 염증이나 혹이나 이런 것들은 몸이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단 현대의학은 어떤 병을 다스린다면, 병에 대한 정상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치유법은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치유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이런 의사들은 우리 몸 안에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몸은 자연 치유가 된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법칙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창조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진화론적,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연구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이 뭡니까? 창조가 아니고 뭐죠? 진화. 진화론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하면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이 어떤 진화 과정에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과학인데도 그런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 창조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리작용에 의한 자연치유, 이것은 실제로 창조주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제도를 받고 사는 게 건강생활이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이게 자연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진리를 그들이 딱 깨달으면 그거 딱 붙잡습니다. 딱 붙잡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 건강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현대의학을 가지고 자기의 그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는 의사들이나 그것의 한계를 느껴서 자연치유 이걸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우리 건강기별 이거 좀 바로 봤습니다. 자기들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의학보다 훨씬 앞선 창조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우리가 이 의학을 안 하면 우리 해부학이나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세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저도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창조 원리를 깨닫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 법칙에 순종할 때 창조주가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현대의학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권위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야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암 환자든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것은 금식하고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서 하는 안 먹는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세상법을 내려놓고 그걸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이 금식에 들어갈 때 우리 몸 안에는 놀라운 회복이 와요. 지금까지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몸을 살리는 치유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야말로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치유력이 일어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첫 단계의 적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환우들을 만나든 건강한 사람 만나든 환우들은 치유 목적, 건강한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이어트를 요구하는 사람, 우울증 환자, 어떤 정신불안증 이런 모든 환자들, 뭐 공황장애까지 다 이게 이 정신의 혼란이 오는 것은 이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몸통 전체를 관할하는 그 하나님의 치유법은요,
그냥 이거 다 몰라도 적용하는 방법만 잘 알아서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공짜입니다. 공짜. 그 고통스러운 항암제 수술 안 하고 그 비싼 약 안 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생명은 전부 거저 받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우리 몸 관리를 하는 첫 단계가 금식이다. 나를 그분에게 맡겨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분이 세운 법칙에 따라 말씀을 보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과 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들은 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믿는 저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이 뭡니까? 믿으면 내가 죽어지고 그분이 일하게 할 때 안식이지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 금식, 휴식, 쉼 이것은요. 전부 내가 할 내 생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참된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결합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무조건 공중에 대고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창조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 이 받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순종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니까 창조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시니라. 진행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만 들어오면 그 창조력 있는 말씀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꾸고 입맛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참된 금식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거듭납니다. 새로운 에너지, 새 생명 가운데 새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참된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치료봉사 1장에 예수님의 의료선교 얘기에 거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동정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동정을 가지셔. 저 죄에 고통당하는 저 자식들을 보면서 너무나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들을 치료를 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에덴의 건강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낫고 저거 해서 좋고 저거 해서 좋아가지고 일시적인 요법 치료를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일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천사 사명을 가지고 세천사 사명은 세천사의 기별 사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천사의 사명은 세천사 기별 사명이니까 세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의료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 뭔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자꾸 방법을 갖다가 이거 먹으면 낫고 이거 붙이면 낫고 이거 가지고 땜빵하지 말고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삶의 개혁이 따릅니다. 그 삶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부분이 건강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통을 주지 아니하고 이 건강기별만 주면 다 요법이 되어버립니다. 밥 먹는 것도 요법이 되고 운동도 요법이 되고 잠자는 것도 일단 요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이 치료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제가 안 되면 전부 다 요법으로 끝나요. 그래서 운동이 병 고치는 것처럼 맨발로 해야 고치는 것처럼 뭘 먹어야 그게 고치는 것처럼 현미밥이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원리,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의 먹거리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창조하시니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그 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는 금식, 과일식,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 마시고 과일식하고 밥 먹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회복식하고 지금 건강식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몸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지금 여기 암을 가지고 오신 분들 지금 오늘 뭐 절반 한 15일 넘어갔지요. 많이 피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나서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동안에 몸에 염증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요. 많이 줍니다. 그 저는 환자를 할 때 이 생활을 한 달 정도 해보고 병원에 가서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검사해봐라. 저는 그래서 한 달쯤 하고 나면 환자가 꼭 검사해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고 피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건 의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의사에게서 진단받았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또 확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쯤 하고 나서 환자를 이래 보내보면 잘 지키고 따라한 사람들은 보통 암 사이즈가 3분지 2는 줄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 우리 어제 그 성민 씨가 누나 하던 그 환자 제가 있을 때 환자예요. 여기 와서 한 달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유방에 암이 푹 줄었어요. 저는 이 여자들 찌찌를 잘 만져요. 남자들은 그거 못하지만 저는 유방암이다 하면 딱 만져봐요. 임파선 겨드랑도 만져보고 이 만져볼 수 있어. 저는 여자니까. 저는 만져보거든요.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는 내려놓고 순종하고 은혜 가득하고 좋아지고 몸이 막 면역이 살아나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있으면 나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과식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배달에 있어도 암이 크는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 있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되면은 잘라내면 좋다. 그 미국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걸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하라 그랬어. 자기는 안 한다 그래요.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처음에 와서 그 처음 빛을 받고 좋아서 확신을 가지고 몸이 살고 마음이 살고 이렇게 살아나서 치료가 급속도로 되었지만 나태해져서 나주하다 보면 주로 건강 법칙 안 지켜요. 그만 현미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환자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배달에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경우는요 과식입니다. 과식. 암 사이즈가 줄어가다가 과식을 하면 다시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 이렇게 관찰을 자꾸 하잖아요. 하다가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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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확연하게 이 이하선 암 환자가 왔댔어요. 여잔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사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하고 한쪽 볼이 다 마비가 됐어요. 한 8개월 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9개월째 돼도 이게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혹이 하나 다시 붉어지는 거예요. 도마도 큰 방울 도마도 알만한 게 붉어져요.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당장 재발했습니다. 아니 수술하고 방사선 받고 이거 한 8개월 지나면 이거 정상으로 이거 이제 근육 신경도 돌아와서 정상으로 된다 했는데 왜 9개월 만에 이게 올라와서 병원에 가니까 재발을 했다느냐. 그리고 바깥으로 돌출된 게 이 정도라면 속에는 아마 더 많이 커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는 수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실망을 하고 이 의사 믿을 게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여인이 제가 그때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서울의 그 광나루 교회에서 제가 이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그 건강 동호회 회장이 이 세미나를 주최해가지고 그 암 환자들 자기 동호회 환자들 다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환자가 그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수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미 수술을 했고 이제 한 8개월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을 테니까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고 바로 베델로 온 것이에요. 베델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처음에 와서 배우고 하는 이 생활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스트레스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 이 여인이 벌어서 생활을 해요. 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암이 생기자 말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난 너 때문에 병 걸렸어.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더 나빠져버렸어. 그래서 배들까지 신랑이 태워준다 하는데도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러고 그 멀리서 버스를 타고 배들까지 왔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금식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암이 걸린 게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가 저 남편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뭐 좀 돈 벌고 조금 뭐 한다고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는 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럼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요. 그래서 진짜 금식은 회개를 일으킵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생활 원칙을 바꾸는 것이에요. 인생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니까 마음도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 먹으니까 몸에도 피가 바뀌고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9일을 과일식을 했어요. 9일 동안. 그러는 동안에 이하선 암으로 돌출됐던 이것이 이제 재발이잖아요. 이 말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굉장히 얇은 가죽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머리 닦다 보니까 이게 딱 상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자꾸 이제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니까 나온다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이게 터져 나오면 안에 또 자꾸 차올라요. 왜냐하면 이 암이 생기는 생활 습관을 안 고쳤기 때문에 지금 이 밖에서는 암이 죽어서 이제 말기에 터져 나와. 지금 유방암도 괴사되는 환자들 전부 그래요. 이게 이 터져 나오는데 가만 집에서 일반 생활하다 보면 이게 덧이 자꾸 안에서 커 나옵니다. 터지고 나오고 터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암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치료법을 받으면서 이게 터져 나오면 더 이상 안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9일을 과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총 한 달 정도를 회복식을 하면서 참 좋았어요. 이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 계속 농약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쭈그러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원장님 이 암이 또 크네요. 또 이렇게 컸습니다. 그럴 때 딱 진단법이 세네 가지 있어요. 첫째, 스트레스가 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가 있냐. 아니요. 나 남편하고 스트레스 문제 이제 해결 다 했어요. 오늘도 남편하고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느냐. 잠도 너무 잘 자요.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요. 그러면 과식하느냐. 아니요. 과식 안 해요. 소화도 잘 돼요. 그럼 몇 가지 제가 이 걸리는 거 이거 있으면 암이 다시 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안 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럼 나는 모르겠네.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라.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어. 병원에 가야 되겠네. 그 소리를 하니까 옆에 있던 환자들이요. 아닙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엄청 과식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부에서 이제 밥을 딱 차려놓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좀 키도 커요. 그러니까 식사 양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밥을 이제 차려면 우리 주방의 집사님들이 많이 가져가면 조금만 가져가세요 이 소리를 자꾸 하거든. 저한테 배워갖고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주방 집사님들이 인기가 없어. 제가 조금 먹으라 하면 알아듣는데 주방에서 해놓고 작게 먹으라 하면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방의 집사님들이 환자하고 관계 나빠지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내가 강의 시간에 해주고 저들이 안 따르면 어쩔 수 없고 부엌 집사님들은 일단 밥 차려놓고 작게 먹으라 말하지 마라. 잘 잡수시라 해라 그냥. 맛있게 드시라 그 소리만 하고 절대로 작게 먹으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밥 줘놓고 작게 먹으라 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먼저 와서 한 접시를 딱 떠. 그것만 먹으면 돼. 그것도 많이 가져가니까. 조금 키가 크다 치고 양이 많다 치고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가져가잖아. 먼저 가서 막 그냥 먹어요. 맛있게 먹고는. 이제 줄이 다 끝나고 배식 끝나고 집사님들이 이제 자기 것 떠갖고 이제 사무실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또 음식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먼저 가서 다 먹은 그걸 또 와서 또 한 접시 떠가. 그만큼 또 한 접시. 그래야 또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과식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환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식당에 앉아서 먹으면서 아, 저 사람 또 두 번째 떠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 번째 떠러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방 집사님들 보고 음식 배식하고 나면 다 치워버리라 그래서 치워버리라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또 냉정한 거라. 진짜 모자라서 더 가지러 올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치워버리는 것도 얼마나 매정스러워요. 그것도 못해. 나는 환자들 자꾸 더 뜯어먹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과식 하나도 안 했다고. 난 소화 너무 잘 된다고.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항상 2인분을 두 번 떠가는 거예요. 두 번. 이 사람 과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하는 말이, 나는 소화가 너무 잘 돼. 나 과식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식은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암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식하고 이럴 때 암이 치료가 되잖아요. 과식하면 또 큽니다. 암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암이 멈추어요. 근데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를 전부 암에게 갖다 먹여. 여기 계시는 우리 암환자분들 절대로 과식하지 마세요. 그냥 먹은 둥 만 둥 흙이 면할 만큼만 먹고요. 살이 빠지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은 점점 악화되고 치료가 안 되면 자연히 살 빠지고 나중에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아직 몸에 암이 다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식을 해서 체중이 주는 것은 몸에 쌓이는 노폐물이 나가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 정상 체중 올라가면 한 1년은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살 빠지는 게 겁이 나가지고 자꾸 많이 먹고 과식하고 다른 걸 먹고 하면 병이 잘 안 났습니다. 절대로 암 환자는 과식은 건물, 입으로 무덤 파는 것 아시죠? 지키세요. 예. 그래서 절대로 환자에게 더 먹어, 더 먹어.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 수저 유혹받고 더 먹은 그게 좀 부대끼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럼 기운이 빠져. 그럼 면역이 뚝뚝 떨어져. 활성산소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암이 자꾸 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과식은 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다가 5일이나 더 굶었어요. 그럼 조금씩 먹었으면 이대로 가면 될 텐데 더 먹으려고 하다가 아래 우리 집사님도 한번 과식해갖고 굶었잖아 하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시작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체중이 좋았기 때문에 재차 금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체력이 약한 사람은 재차 금식하면 나중에 회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나중에 또 금식하지 뭐 이 생각은 일체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몸집이도 좋고 살집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5일 동안 과식을 시켰어. 저녁에는 금식하고 과식을 시켰어. 아, 그랬더니 이게 또 줄어요. 그 다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게 줄고 줄고 해가지고 두 달이 되니까요. 여기 구멍에서 물만 찔찔찔 나와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어. 이게 완전히 나으면 아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남은 건 아래 안에 암세포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일만 찔찔찔 나왔어. 집에 가서 15일쯤 있다가 이게 막혔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어요. 암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분이 도자기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만든 도자기가 우리 집에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식하는 사람, 이 사람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환자만 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이거는 내가 뭐 의학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그거는 답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알아도 답을 모르면 엉뚱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는 답은 알아. 왜? 말씀이 답이니까. 과식하고 간식하는 것은 입으로 다 무덤 파는 거라. 근데 여러분 자꾸 중간에 뭘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 과식을 해서 좋다는 거 자꾸 갔다가 장복을 하면 전부 몸 안에 독입니다. 자, 일단 우리 환우분들 제일 첫째로 주의할 것은 스트레스, 과식, 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도 과하게 해서 아우 피곤하다 힘든다 하고 지치면요 면역이 뚝뚝 떨어져. 그건 과로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조금 다리는 불편하고 힘은 빠졌지만 기운이 솟아나야 되지 운동하고 지쳐가지고 그냥 드러눌 정도면은 그 면역이 떨어져요. 과로, 운동도 과하게 하면 과로라. 적당한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그게 과식이고
우리가 적당하게 신경 쓰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게 과하게 짐을 지고 나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정신적으로 꽉 쥐고 있으면 스트레스, 이건 몸에서 독소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원칙들은 이것을 피해서 바르게 살아라는 것이 건강 기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조금 참고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참 많잖아요.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수만 가지입니다. 별별 게 요새는 자가 면역으로 갖다 붙여요. 그건 뭐 자가 면역은 뭐냐? 우리 몸을 지켜야 될 면역계가 몸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면역 T세포가 비정상으로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몸 여기저기가 공격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에 병원에 가면은 면역 억제제를 쓰잖아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써서 면역계가 더 이상 자기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거 면역 억제제 써가지고 잘 났던가요? 잘 안 났습니다. 주로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녹내장 때문에 안압약을 오랫동안 사용하셨어요. 스테로이드를 쓰잖아요. 이걸 안압약을 계속 쓰면 나중에 자가 면역이 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녹내장 때문에 계속 몇 년을 안압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자가 면역이 왔는데 이거는 장을 공격받는 것입니다. 이 클론병이라고 하잖아요. 장에 염증이 생기고 공격하니까 먹는 쪽쪽 설사를 해버리고 그리고 심하면요 피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항생제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면역 억제제를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계속 그냥 설사를 저희들 싸는 거예요.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한번 저에게 아침에 일찍 전화 왔어요. 아 원장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지금 병원에 서울에 어느 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는데 지금 계속 설사를 한대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먹어도 설사하고 피도 나고 돌아가시게 됐다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예배를 드려주고 밥을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 목사님 평상시 저하고 또 교제가 있던 분이라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니까 바로 올라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완전히 지쳐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여기 와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건강기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법을 따르세요. 그 독한 항생제를 넣지 마시고 그 자가 면역 억제제는요, 이 면역 억제제는요, 이게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면역계를 죽이는 약을 넣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몸을 지켜주는 군대인데 이걸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다른 합병증이 오면 치료도 안 됩니다. 이 약은 더 쓰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전하신 분이잖아요. 왜 여기 누계세요? 빨리 가세요. 퇴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쭉 가르쳐줬어요.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한 거 회개하시고 의사도 어떤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사할 때는 안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설사하면 안 먹어야 돼. 안 먹을 때 우리 몸은 자연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깨끗한 물만 먹고 저 시골에 가서 공기 마시고 그분의 집이 시골에 있었어요. 그날로 퇴원 수속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대로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물만 먹었어요. 하루 이틀 물만 먹었는데 설사가 멈춰요. 그 다음에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 철저하게 건강법대로 이미 아는 것, 실천 안 한 것뿐이니까 우리 교인들 문제가 그거예요. 많이 아는데 순종 안 한다. 그게 우리 재림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아는 지식과 또 지도해드린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사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해갖고 좋아졌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 분명히 거기는 다시 하나님의 법칙에 반대되게 살았다 이 말이죠. 법의 공의성은 철저하게 법의 벌을 줍니다.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제가 다 못하겠네요. 아직 할 말이 굉장히, 이거 우리 실질적인 문제라 한 시간 더 앞으로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쳐야 되겠어요. 일단 자가 면역 환자는요, 우리 몸에 T세포가 변질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약으로 죽여도 안 되고 이걸 바로 세워줄 치료제도 없어요. 변질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깨끗하게 되는데요. 뭐 이거 자가 면역으로 뭐 이런 설사하고 어디가 안 좋고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라는 사람, 간이 망가져서 뭐 수치가 뭐 얼마로 올라가서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환자들 와요. 제가 지난번에 이던별리 있을 때도 그런 환자들이 여럿이 왔어요. 그런데 딱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때로부터 순수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그때부터 치료가 됩니다. 길게 갈 게 없어요. 하는 게 돌아오면 바로 용서고 회복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용감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창조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원칙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